상업자금 100만 원을 건 마지막 도전만이 남았다. 지난주 실패에 이은 두 번째 도전.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의 도전 과제는 바로 돼지 앞발 고르기. 앞발이요? 아까 뒷발 얘기 들었는데. 들었죠. 앞발이 좀 짧은 거였어요? 네. 그렇다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삼고 나서 보니까 잠깐만. 구분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이제 저희 세 명이가 앞발을 골라야 성공입니까? 네, 다음으로 오세요. 자, 이게 앞발. 어머, 애들이. 아니, 얘가 여기서 꺾이니까 이게 뒷다리인지 앞다리인지 구분이 안 가네. 구분이 안 가네, 이거. 어떡하니? 아무리 봐도 그 발이 그 발이야. 자, 자. 다 모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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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첫 번째로 골랐습니다. 짧고. 왜 앞발이라고 하세요? 짧습니다. 여기가. 고수님, 고수님. 원미연 씨가 고른 거 앞발 맞습니까? 맞아요. 역시 다리를 만져본 결과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네. 예. 네,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이거. 네, 이거 같습니다, 이거. 예. 이거 맞습니까, 앞다리? 맞아. 부담이 커진 박민선, 과연 두 사람에 이어 앞발 고르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앞다리를 만져본 기억으로. 그래. 어. 아, 박민선 씨가 제일 앞다리를 그러니까 만져봤어. 만져봤어요. 이게 안 닿았어, 닿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 그거 같다고? 뭐라고? 아니. 제 발 좀 잘 좀 해봐. 아닌 것 같아. 길을 펴봐봐. 기억지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예, 결정하세요. 미치겠네, 이거. 오케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 잠시! 두자 10명 중 8명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투자법이 공개됩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예, 결정하세요. 미치겠네, 이거. 오케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 잠깐만. 이거. 맞습니다. 자. 아니야, 그걸로. 어떡해! 박물선 씨. 아, 진짜 이 왜 그러길래. 눈 좀 뜨지. 이거 앞다리 맞아. 앞다리 맞아. 아니, 내가. 길이잖아. 얘가 길다. 아까 좀 짧은 거라고. 박민선 씨 닮은 긴 걸 자꾸 고르더라. 왜 그랬어? 어? 정말. 있구나.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와가지고 이번 주도 못 참았어. 아니 지난주에는 누가 재밌었어요? 지난주에는 김지선 씨 아니었나? 아유 진짜 내가 그냥 뭔 사람 그냥 돌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자기 고수로 가는 일은. 말고도 험하다. 그러니까.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고수와 함께 멋진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줌마가 가자! 자, 부자들이 꼭 하는 재테크 법칙. 예, 부자 10명 중 무려 8명이 실천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테크일까요? 뭐, 모든 것에 이렇게 중요하게 타이밍이 맞아야 잘 되듯이. 예. 재테크도 이렇게 수익률이 언제 뭘 투자할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타이밍 재테크? 타이밍 재테크? 아, 글쎄요. 네. 전원주 씨. 그 이제 백과사전 투자. 부자는 뭐가 달라도 다른데 일단 투자에 대한 정보의 입수가 빨라야 되고요. 예.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게 일단 투자에 대해서 많아야 됩니다. 네. 이게 하나의 비법 아닐까요? 백과사전식 투자. 네. 글쎄요, 부자분들도 뭔가를 갖다 이제 물어보고 주변에 조언을 갖다 구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부채도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채 투자. 부채 투자. 아, 도사 투자. 점쟁이 투자. 뭐 이런 거. 분명히,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뭔가 들어갈 수 없다.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웃는 눈으로 이렇게. 신이시여, 신이시여. 자, 최봉해 팀장님 알려주세요. 부자들의 재테크 법칙. 예.
부자들이라고 해서 별다른 기상천외한 투자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철저한 그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청개구리 투자라고. 인기보다는 비인기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왜 날 보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인기보다는 비인기 종목. 보통 사람들은 그 펀드를 고를 때 판매 직원의 추천이라든지 또 선호도가 많은 또 입소문이 난 그 인기 펀드를 고르게 마련인데요. 부자분들은 투자하는 방법이 미리 이 펀드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펀드를 본인이 직접 골라오세요. 선택을 하시는데 되게 그 첫 출시되는 그 비인기 종목이죠. 첫 출시되는 누구든지 이거 위험이라든지 수익률을 알 수 없는 비인기 종목에 1호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1호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이 1호 상품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운용회사의 대표이자 간판 펀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활을 걸고 직원들이 수익률을 많이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역시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댈 보낼 수 없죠. 이제는